야, 이거 끝났다 벌써. 20초가 되기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끝. 아니 이거는 지금 자르는데 이렇게 끊겨져라. 제 눈으로 지금 다 보였습니다. 지금 작업하는데. 자, 20초. 헐. 대박. 이야, 그대로입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공급을하셨습니다. 벌써 풀들이 이만큼 많이 자라서 다들 벌초하러 갈 준비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벌초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초기 나일론 끈을 넣어서 사용하는 나일론 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나일론 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작년에 제가 이 장소에서 더블 커터라고 국내 꼬마대장 예초기 만드는 회사에서 나왔는 날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현존 가장 튼튼한 나일론 끈을 개발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소개도 해봐 드리고 여기서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오늘 제가 지금 꼬마대장에서 출시한 나일론 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일론 이런 커터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사용하셨을 때 좋은 점은 정말 안전하고 돌이 있는 구석까지 작업이 가능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끼워지는 이 나일론 끈을 어떤 걸 넣는지에 따라서 뭐 잠깐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끈이 끊어져서 또 빼내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꼬마대장에서 출시한 지금 나일론 끈이 생긴 건 비슷해 보이지만 태생이 낚시입니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 낚시 실이 얼마나 질기고 튼튼한지에 대해서 보통 성인 남자가 있는 힘껏 당기더라도 손이 비킬 지언정 끊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 재료로 지금 이만큼 굵고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이 정말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일본제 나일론 줄, 미국제 나일론 줄, 대만제 기타 등등 다른 줄날과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단단한 모재에 되었을 때 누가 더 빨리 끊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줄날들을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벌초하다 보면은 풀만 있는 환경이 아니라 돌이 있는 환경에서 줄날이 여기 부딪혔을 때 덜 튼튼하면 덜 튼튼할수록 빨리 끊어져서 또다시 줄을 꺼집어내야 되는 이런 행위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위로 이 돌에다가 여러 가지 줄날들을 똑같이 장착해서 똑같은 길이로 뽑아낸 다음에 부딪혔을 때 얼마만큼 더 버티느냐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K사 일제날입니다. 일본 장착을 했고요. 여기서 풀을 좀 베다가 이쪽을 대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RPM은 전부 다 동일하게 딱 이 수평을 맞춰놓은 RPM에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풀을 웬만큼 뱄을 때는 길이가 줄지 않았습니다. 양쪽 다 제가 한 뼘 정도 되는 길이로 설정을 했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자 가보겠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 한쪽은 지금 요거 남았고 반대쪽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제가 작업하는 동안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RPM을 일정하게 하고 돌에 갖다 대면 갖다 댈수록 예초기에서 부하를 정말 많이 받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USA 미제 줄날을 제가 앞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뼘 정도를 빼냈고요, 옆에 풀을 한번 잘랐다가 여기 와서 똑같이 20초 동안 돌에다가 닿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풀을 작업을 좀 해보고요. 똑같은 RPM. 자, 돌에다 바로 가져가 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20초를 돌렸고요. 자, 이렇게 지금 거의 한 6cm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줄이 다 써지고. 자, 이번엔 일제 T사 날 많이 쓰시는데 그 날을 또 장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한 뼘 정도 길이를 맞추고 바로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또 풀을 바로 한번 빼보고. 자, 똑같은 RPM을 세팅했고요. 자, 바로 또 20초 동안 돌에 한 갖다 대보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야, 이거 끝났다 벌써. 20초가 되기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지금 길이가 한쪽은 한 5cm 정도 남았고요. 반대쪽에는 또 없습니다. 이렇게 끊겨버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가장 싸게 파는 줄날입니다, 네. 중국산이고요. 자, 이걸로 일단 작업을 좀 하다가 똑같이 돌에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벌써 안쪽 나갔어요. 풀 뱉는데. 끝. 아니, 이거는 지금 자르는데 이렇게 끊겨져 나가네. 제 눈으로 지금 다 보였습니다. 지금 작업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 꼬마대장 나일론 줄날을 제가 또 똑같이 장착했고요. 핑크색이라서 눈에 확실히 띄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일단 풀 좀 베고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돌에 가보겠습니다. 아직 줄날이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안 줄었어요. 하나도.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20초. 대박! 이야, 그대로입니다, 지금. 끝에만 살짝 날아가는 정도거든요, 길이가 지금. 자, 이제 이렇게 제가 똑같은 나일론 커터에다가 나일론 끝만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지금 보셨다시피 진짜 질깁니다. 진짜 이게 낚시실 재질로 만들어서 그런지 진짜 끝만 살짝 상하고 끝까지 버텨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이 나일론 끈들을 빼서 지금 나일론 커터에 관통을 시키려니까 너무 이렇게 꼬여 있어서 이게 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지금 꼬마대장 나일론 줄을 제가 2m를 잘라서 넣는데 이렇게 꼬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일론 커터에 일자로 관통시키기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나일론 커터를 꼬마대장에서 출시한 나일론 커터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던 꼬마대장 더블 커터에 장착된 나일론 커터 뭉치였습니다. 근데 아래쪽이 달라졌죠. 기존의 게 플라스틱이어서 오랫동안 자주 험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아래쪽이 파손이 난다고 해서 올해 나왔는 제품의 경우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서 바닥에 계속 때리면서 사용하더라도 이제 깨질 일이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이 줄날로 작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꼬마대장에서 이 나일론 뭉치를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나일론 줄 자체가 굵기가 2.7mm의 사각줄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0m, 70m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30m가 지금 12,000원 정도, 그리고 지금 70m가 2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올해도 만약에 나일론 커터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줄날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 요번에 새롭게 출시한 꼬마대장 더블커터 뒤쪽에 십자날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핑크색으로 요 더블커터 한 세트랑 추가 리필날 30m를 세트로 해서 50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나일론 끈 자체가 일제, 유럽제, 미제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100% 국내 제조 생산으로 낚시실로 이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서 금액도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쓸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이렇게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날씨가 지금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초 작업을 시작하실 텐데 항상 안전하게 벌초 작업하시고 보호장구 꼭 착용을 하시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